일단 저는 다솜 씨를 처음 뵀을 때는 아무래도 물론 그 전작 언니는 살아있다에서도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많이 기억에 남았지만 그래도 시스타라는 인상도 있어가지고 혹시 팬이셨나요? 팬이었죠. 예, 어쩔 수 없죠. 예. 정말 정말 열광하게 되죠, 또. 예. 이렇게 같이 작품하게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또 많이 설레셨겠어요? 뭐 두순두순했죠. 두순두순. 네, 네. 두순두순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시스타 다솜이란 개념을 아예 까먹게 됐어요. 그냥 맞아요. 배우 다솜, 동료 배우 다솜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함께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줬고 같이 의논하고 저희도 따로 이제 그 저희 다솜 씨 회사 가서 연습실이 오, 있거든요. 네. 대본도 맞춰보고 사실 아직 많이 그 검사나 형사 이런 것들이 대사 자체가 일반 말 저희 일반 쓰는 말들이 아니라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그래도 조금 입에 붙이려고 많이 따로 만나서 연습도 하고 좋은 동료 배우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어우, 정말 이 드라마 시작 전에 노력을 굉장히 배우분들마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다솜 씨 역시 형사 윤지수에 좀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준비하셨죠? 일단 인물이 가진 특성이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캐릭터예요. 사심 없이 이제 숨기는 꿍꿍이 없이 표정에서부터 다 드러나는 그런 연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여러 가지로 많이 썼는데 생각보다 감추고 있는 표현을 안 하는 그런 캐릭터도 어렵지만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해야 되는 역할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통은 드러내기보다 숨기는 게더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근데 은지수 역할은 저한테는 굉장히 감정폭을 크고 많이 그리고 조금 에너제틱하게 많이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기하면서 어려웠지만 굉장히 즐거운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제 역할이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이 접근하는 게 조금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 경찰분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오, 네. 네,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경찰분한테 수소문을 해서 연락을 해서 실제로 어떤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하시는지 이제 여성 경찰들의 주요 업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봤고요. 이제 여자 경찰이 조금 저한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어서 SNS를 통해서 실제로 저와 같은 경찰분들이 어떤 일상을 살고 계시는지도 많이 염탐을 했어요. 해시태그에 경찰, 여자 경찰, 뭐 본인의 이렇게. 일상을 올리시는 경찰분들도 계실 네. 테니까. 근데 굉장히 멋지신 분들도 많고 스타일리시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사실적으로 연기하고 싶어서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실제 경찰분들에 대해서. 와, 네. 경찰 윤지수도 또 열심히 표현을 해내겠지만 사실 저희가 제공해드린 프레스킷에 두 분의 약간의 그런 러브라인, 예, 요걸 좀 약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호흡이, 네, 오빠 김권 선배님께서 열정이 굉장히 많으셔서 또 열정 만수르시군요. 열정 만수르셔서 예. 네. 항상 먼저 이제 이런 부분 맞춰보자. 그리고 오. 어떨 때는 정말 친오빠처럼 챙겨주시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날에는 뭐 지수야 마카롱 좋아해? 너 마카롱 좋아하면 내가 하나 사줄게. 뭐 이렇게 어머. 되게 다정다감하게. 오. 사실 극 중에서 저는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정말 짝사랑 같은 연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너무 상처받거나 되게 네? 굴욕적인 씬들이 많은데 오. 이제 실제로 저한테는 이제 다정다감하게 뭐 마카롱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에 어머. 조금 마음이 풀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얘기를 듣는데 막 심장이 나대고 있어요. 마카롱 저도 잘 먹거든요. 아, 어쨌든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네.